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셰프가 벌인 일일 천하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모스크바에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권력내부에서는 대규모 숙청의 피바람이 일 것 같다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부 지도자들이나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은 푸틴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라고 날렸습니다. 일천하 이후에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서 있는 모습들 보십시오. 군인들이고 이 정부 관련들과 바싹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사진 보일 때는 앉아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게 뭔가 심각한 모스크바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군부 수뇌부와 정부 수뇌부들 사이에는 나는 전혀 프리고진의 어떤 이 돌발 행동은 관계없다고 오리발 내리려고 바쁩니다. 근데 여기 딱 하나 걸려든 사람이 있어요. 외신에 의하면은 세르게이 슈로비킨, 저 푸틴 대통령과 같이 있는 장군인데, 초기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이제 지휘를 맡았던 사람인데 사전에 프로고진의 음모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죄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6월 24일 이후에 세르게이 슈로비킨의 종족이 묘연합니다. 특히 슈로비키는 아주 프로고진하고 가까운 사이로 시리아 내전 때도 같이 일하고 평소에 와그너 그룹이 일한다고 그냥 칭찬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딱 푸틴이 노리는 사람이, 야, 이거 모스크바 정부 내에서 와그너 그룹의 동지자들이 많다. 지난 몇 년간 왜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 군의 식품 군납의 약 10억%나 차지했는데, 이거 엄청난 특혜다.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가 10억 불을 와그너 그룹에 지원해줬는데, 이게 뭔가 이 정부 조직 내에서 와그너 그룹 프로고진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다고 지금 푸틴이 그냥 칼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언론 보도에 보면 푸틴이 아주 자기가 프로고진한테 자비를 베풀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유혈 방지를 위해서 러시아 정규군 보고 저지하지 말라 그랬다. 그냥 진격하도록 내밀어 두라 그랬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만약에 프로고진이 모스크바를 200km를 올려놓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모스크바 외곽까지는 그냥 갑니다. 이 프로고진이 갔던 최전방하고 모스크바에서 200km에는 러시아 지상군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반칙이 뭐냐면, 이 진압이 끝나고 나서 그 무장 헬기 조종사하고 희생당한 무장 헬기 조종사에서 굉장히 이 푸틴이 애우를 청하는데, 이 와그너 그룹이 들어갈 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러시아 정규군의 이 수단은 무장 헬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에 프로고진을 모스크바 외곽까지 밀고 들어가면 외곽에서부터 시가전이 벌어지죠. 그럼 모스크바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러시아 정규군이 모스크바를 방어한 병력은 충분히 있고, 결국은 프로고진이 패퇴하지만 푸틴이 입는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 데미지는 엄청난 거죠. 수도에서 반군하고 시가전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잠깐 궁금해하는 게, 왜 그러면 200km 앞에서 과연 진격을 멈췄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프로고진이 이렇게 반발했는지 배경을 알아봐야 되는데,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프로고진 와그너 그룹 사이에서 푸틴에 대한 충성 경쟁을 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바흐무트 전투에서 최대 격전지에서 러시아 정규군보다도 와그너 그룹이 더 열심히 싸우는 것 같다는 이미지를 러시아 국민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와그너 그룹 보고 이 러시아 정규그룹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와그너 그룹이 갖고 있는 중화기 있지 않습니까? 탱크하고 장갑차 같은 것도 러시아 정규군에 양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고진하고 쇼이구 장관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막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쇼이구 장관이 튀쳐나왔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쇼이구 장관이 자기를 압박하면은 프로고진 입장에서는 와그너 그룹의 지휘권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와그너 그룹이 자기 부하들의 지휘권을 쇼이구 국방장관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니까 한번 모스크바 들어가자고 한번 붙은 것 같은데, 또두 번째 이유는, 아, 그럼 간 김에 하니 그냥 200km까지 추운 모스크바 외곽까지 가고 마지막판에 좀 승기를 잡고 푸틴하고 협상하지 왜 멈췄느냐 하는 게 보니까, 세계 군부 쿠데타의 역사를 보면요, 전선에 나가 있는 군대가 반기를 들고 수도로 진격하잖아요. 그럼 항상 수도 내부에 동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이렇게 이 러시아 최근의 동향을 보면
지난 4월에 국방부의 부장관 미카일 미진체프가 와그너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르게이 슈로부친하고 아까 저기 의심받는 저 장군도 굉장히 평소에 프로진 와그너 그룹에서 우호적이었고 카디로프 체첸 지도자도 푸틴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평소에 아 와그너 그룹 용사들이 아주 용기 있는 전사라고 막 칭찬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이 직접적이나 또는 간접적 암묵적으로 프로고진이 들고 일어나면 뭐 동조할 거라는 뭐 뭔가 뭐 모종의 미략이 있지 않았냐 하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프로고진이 밀고 들어가니까 확 슈로부킨이 확 달라서 갖고 야 스톱 몰골로 오지 말어. 그리고 푸틴한테 명령에 복종해. 그다음에 카디로프 그 체첸 지도자도 야 너 그거 반역이야 반역 이러지 나오니까 어 저 친구들이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 줄지 않았는데 푸틴 쪽에 쫙 붙으니까 프로고진이 야 게임 끝났다 그러면 그냥 벨라루시로 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스코바가 이제 그 이 와그너 용병들한테 세 가지 선택권을 줬습니다. 국방부 7월 1일부터 국방부하고 재계획하라. 그러면 이제 러시아 국방부 그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홈 집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프로고진이 벨라루시에 있으니까 벨라루시에 가라. 세 가지 선택권을 줬죠. 이것도 뒤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아주 크나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아, 벨라루스 대통령이 루카셴코죠. 이 사람 평소부터 푸틴과 가까운 사람인데 지난 토요일 날 아주 모스크바가 위기를 발휘했을 때 중재를 해갖고 야 싸우지 마라. 그 프로고진 너는 벨라루스로 망명하면 받아줄게. 그러면서 푸틴 보고도 야 이 프로고진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압박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약간 뜬 사람인데. 와, 그 모스크바가 얘기한 식으로 와그너 그룹 용병 벨라루스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니까 아 웰컴 와그너 용병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 벨라루스에 있는 군사기지도 와그너 용병한테 준다 그러고 야 지금 우리 그 벨라루스가 지금 안보 위협에 있는데 특히 독일하고 폴란드에 좀 압박을 받나 봐요. 있는데 어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그 와그너 용사들이 오면 환영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일파만 게 뭐냐면 옆에 있는 폴란드 대통령, 루트비아 대통령 뭐 이 난리 납니다. 야, 그 와그너 그룹이 바로 커요 앞에 있는 이 벨라루스로 오면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에 안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재미있게 일파만파를 번지죠.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은 러시아가 푸틴이 와그너 그룹을 여태까지 많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병합할 때 와그너 그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신문 사진을 보면 러시아 정규군이 아니고 이상하게 막 마스크를 가리고 아무 계급 없지 않아 군대 표시 없는 그 사람들이 크림반도에 들어가서 막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싸운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수가 와그너 그룹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와그너 그룹 그 이 용병들이 크림반도를 집어먹는데 큰 역할을 했고 뭐 그다음에 시리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다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용병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구태했다 뭐 단기전에 써먹는 거지 저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전 정면전에 용병을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러시아 국방부하고 재계약하자. 그러니까 국방부의 지휘를 받으라 그러면 실제로 와그너 용병 부대가 해체되는 건데 그다음에 우리가 무척 궁금한 거는 프로고진의 앞날이죠. 그 외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절대로 불공 크렘린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1단계로 벌써 이제 제거 작업을 하는 게 중화기 반납하라. 탱크하고 장갑차 반납하면 와그너 그룹의 전투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들어가면 분명히 쇼이그 국방부 장관이 소모전에 투입할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모든 나라의 장군들은 지휘관들은 자기 직속 부하들하고 직속 병사들하고 외부에서 용병부대나 파견부대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위험한 전투에는 자기 직속 부하들을 투입 안 하려고 그래요. 용병부대나 파병받은 부대를 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바흐무트 이런 데 치열한 전선에 계속 러시아 정규군의 이런 투입하면은 소모당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궁극적으로는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 그 다음에 푸틴 노선은 하찮은 게 일단 무장 반란을 진압하긴 했지만 아직도 위험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푸틴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와그너 용병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러시아 도시를 점령했을 때 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와그너 용병을 환호하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마음속으로는 질질질 끓이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실증 내지는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뭐 점잖게 러시아 국영 TV나 이런 데 나타나는 그 푸틴하고 달리 프로고지는 SNS를 잘해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자기가 뭐 바흐무트에서 싸우는 거 팍팍팍 올려 그러니까 일반적인 러시아 국민들의 이미지는 야, 뭐 개전 초기에 러시아 정규군 장군들만의 희생당하고 그러더니 뭐 바흐무트 격전지 보니까 러시아 정규군 장군들은 얼씬거리도 않는데 프로고진 용병 와그너 용병들이 정규군보다 더 용감하게 싸웠다는 그 이미지를 많이 심어준 것 같다고 이 외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외신이 또 예측하는 거는 이제 많은 그 와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벨라루스로 가면은 프로고진 아래 재집결을 갖고 적정한 때가 올 때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갖고 커다란 정가를 올리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팍팍팍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프로고진이 비자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금. 마키아벨리즘 입장에서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벌써 왕위의 권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거기다 비자금까지 갖고 있으면 선거전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대권까지도 도전할 수가 있죠. 소로마 제국 있잖아요. 소로마 제국, 그 강대한 소로마 제국이 용병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그 게르만 용병 대장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용병과 권력자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반역죄는 이제 기소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루카첸코 대통령하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기소 안 하겠다 그러지만 다른 부패죄로 프로고진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조 5천억 정도의 뭐 자금 지원을 해줬는데 그 출처를 밝혀라. 그러면서 이제 막 부패 조사해갖고 아마 이 프로고진 갖고 있는 비자금을 아니면 몰수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내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용병은 용병입니다. 용병은 용병이에요. 우리가 용병 문제를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거는 루이 16세와 스위스 용병대장 베스터만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막바지에 왔을 때, 막 그 시민군이 막 이렇게 이 루이 16세가 이제 왕, 궁으로 올 때, 왕을 보여야 된 프랑스 정규군은 저 혁명군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786명의 스위스 용병 연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루이 16세가 딱 보기에 상황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터만 용병 대장 보고, 참 그 사이에 수고 많았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 딱 그러니까 베스터만 용병대장이 한 이야기. 이건 역사에 진짜 유명합니다. 폐하. 용병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그래서 786명이 모두 용감하게 싸웠고 장렬하게 쫙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게. 용병대장 베스터만이 바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 당시 유럽의 용병 시장에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 용병들이 많이 자리를 얻으려고 막 그래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세 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용병 시장은 공급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왕들이 이렇게 보니까, 파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야, 스위스 용병이 최고거든요. 한번 계약하면 약속을 꼭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스위스 용병을 막 해갖고 스위스 용병들의 어떤 몸값이 올라가고 스위스 젊은이들이 많은 일자리를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터만 용병대장은 자기들은 희생당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용병 시장의 냉혹함입니다. 그다음 이제 외신을 보면 미국의 스파이 에이전시가 프로고진이 언제 어디로 이렇게 이 반란을 무장 반란을 일으킬지를 알고 있고 최측근 우방 연구관 나라에 통보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스파이 에이전시 능력이 대단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용병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